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해양품입니다. 십해양품은 말 그대로 열 가지를 가지고 해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이라고 하는 열십자라고 하는 말은 저 십심부터서 십주 십해양 끝나고 오늘은 십해양입니다. 그리고 십해양품이 지나면은 소위 십지품이 됩니다. 그래서 하엄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십십법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홉열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종과 형으로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포용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이라는 말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각자의 신심에서부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신심은 어디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이 하엄경 처음이 세주 묘원품으로부터서 보현삼매품을 이렇게 육품이 넘어갑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성불한 차원을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던 대중이 비로소 마음의 땅에다가 불종자를 심으니까 즉 신심이 그때부터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신심이 즉 열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또 10주로 넘어오는데 끝에는 신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수행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법문이 마음에서 즉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보리의 종자로 말하자면은 씨앗이 싹을 터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다고. 끝에가 십주가 되지요. 그럼 십주와 십신의 차이는 어디냐? 지금 간단한 예로서 말하자면은 이 통도서 안에 들어온 사람은 부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온 것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에 이렇게 큰 강당도 좁으니까 다 못 들은 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설법장에 들어온 사람은 문 안에 내다 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외라 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을 굳이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법의 문에 들어오면 불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가 불자가 돼요. 그런데 불자라도 금방 말대로 십신은 이제 불종자를 심은 정도지 그게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까 부처님 법의 문 바깥에라고 해서 범매라고 해서 외범이라 그래야 합니다. 즉 완전한 불자는 못됐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십신을 거쳐서 십주를 거쳐서 또 무엇을까지 거쳤습니까? 십행문을 거쳐서 오늘 십해양문까지 도달했으니까 불자라도 완전 무결한 불자는 아니지만은 당당한 불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이지요. 그 신심 하나가 얼마만큼 광대하게 퍼지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법의 테두리는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입니다. 그것을 흔히들 말하기로 시방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하나가 열이 벌어지고 열이 각각 열식을 벌리면 몇 개가 됩니까? 100개가 되지요? 100개가 각각 100개씩 벌리면 몇 개가 됩니까? 만 개가 되지요? 그럼 만 개가 또 각 만 개씩 벌리면 몇 개가 됩니까? 그게 억만 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 벌리질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에서부터서 그렇게 수억만 개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도 법 아닌 것이 있고 어느 것은 법이고라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수억만 가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됐는데 다 불자라 했으면 좋겠는데 다 불자라 못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입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그 수억만 개도 다 부처님 법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불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불자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심량이 적기 때문에 다 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부처님 법의 문 안으로 들어온 자를 불자라고 그렇게 할 수 없이 규정 짓는 것이지요. 그러나 십주는 무슨 품이냐면은 비로소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큰 지혜가 나왔다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 큰 지혜가 열리니까 배우기를 부처님에게 배웠으니까 즉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성불 하셨느냐를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수준이 십주와 십행입니다. 예, 십주는 주로 자기 자신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수행을 하고 십행은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선행을 닦는데 아직도 대보살만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요. 그래서 쪼개어서 보면은 앞에 십주는 지혜를 말하고 십행은 자비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회양에 와서는 그 지혜와 자비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 더 키우고 확대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대보살이 되겠지요? 그 대보살은 바로 누구냐? 십지보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가지고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한다고 해서 그 지혜와 자비가 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처음 법문한 것을 들은 그대로를 실천에 옮기는데 어느 쪽으로 자기 쪽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큰 덕이 많을까요? 중생 쪽으로 돌려서 가지고 키우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와 그 돈벌이 잘하는 게 유통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유통업이 생겼지 한 10년 몇십 년 전에 별로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부처님 법은 2500년 전에 유통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팔만대장경 전체의 끝 처음에는 서론이고 중간에는 본론이고 끝에는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반드시 이름을 유통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많은 경전의 본뜻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유통을 시켜야 돼요. 유통은 자기에게도 유통도 되지만은 누구에게 유통이 더 좋을까요? 사회에 유통시키는 것이 그 범위가 넓겠지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어떤 돈을 벌겠습니까? 큰 돈을 벌겠지요? 그러면 선행을 닦으면은 무엇을 많이 얻겠습니까? 큰 공덕을 많이 짓겠지요? 그것 원리로 세상에다가 유통을 시킵니다. 즉 대기업일수록 그 유통의 범위가 크지요. 소기업일수록 유통이 작고 그러면 그 유통의 상대는 다른 건 다 제끼 낳고라도 누가 유통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유통이 되겠지요. 그 상대가 되겠지요. 그 세상 사람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직까지 부처님 문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라 이 말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유통을 시키면은 복이 한없이 많겠지요. 크고. 그래서 이 불법은 십신에서 키우고 십주에서 키우고 십회양에서 키우고 십회양에 와서는 그것을 요즘 말하자면은 왕창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회에다가 중생에다가 유통을 시키고 다시 돌려서 가니까 이것이 해 뭡니까? 향이 되는 거이지요. 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닦지만은 이 십회양 차원에 와서는 그 닦은 공덕을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크게 발전을 못합니다. 큰 기회가 안 되고 큰 자비행이 못 되니까 이것을 일체 중생에게 다 돌려버리니까 그 공덕이 엄청난 거이지요. 그래서 이 기업의 원리를 불교를 배우면 지절로 알아져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큰돈 벌이고 큰 복을 벌일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는 이유가 어떤 때는 그렇지요. 가슴 칠 때가 많지요. 눈도 막 손가락 가지고 찔러버리고 싶을 때도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눈은 지혜가 없다는 뜻이고 가슴은 뭐가 없어서 복이 모자라니까 답답하지. 그래서 불교를 꼭 배워야 되는 것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일 첫 문자가 뭐로 시작하냐, 불자야 이 말이에요. 불자야. 금방 내가 설명을 했지요. 이 불자는 부처님 법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부처님 법 안에 들어와도 네 단계를 거쳐야 완전한 불자가 됩니다. 네 단계는 십주, 십행, 십해양을 거쳐서 십지로 올라가야 네 단계를 거치는데 이 네 단계마다 열 가지씩 그 가지가 갖췄습니다. 그래서 하엄경을 십십법문이라 그렇게 해요. 열 가지가 겹쳐서 겹쳐서 수억만 가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십주 십행을 거쳐 왔더라도 십해양에서 제대로 해야만이 십지보살 대보살에 올라가지. 십해양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쉽게 말해서 평생 더 나가서 영원히 소보살에만 머물고 맙니다. 소보살에 머물면은 즉 자기 자신은 구제를 하되 성불은 못한다라고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은 고등학교를 30년을 다녀도 대학은 못 가. 그러니까 박사는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 부처님 법은 이 하엄경 전체가 구구절절에다가 문장에다가 천하에 내놔도 이 하엄경만큼 완벽하게 완전무결하게 체계가 갖춰진 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엄경을 불교에서도 제일 큰 경이라고 해서 대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문이 49년간 하셨는데 처음에 이 하엄경을 설법을 하시니까 너무나 이 수준이 낮아서 처음 듣고 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부처님이 어쩔 수가 없어 그걸 갖다 어찌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깨우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서부터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녹야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부처님이 성불한 자리에서 녹야원까지가 약 500리가 넘는답니다.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가세요. 오직 중생을 깨우쳐야 되겠다,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한 생각으로만 가셨지요. 거기에서부터서 수준에 맞추어서 최초 법문인 이 하엄경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것이 49년 걸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에 오신 시간도 많겠지만은 그건 다 떼놓고 그만 오늘 처음 왔거나 40년 됐거나 오늘 알아버리면은 그만 같을까 다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오늘 아주 땡 잡은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느 법문보다도 다 아까 말대로 구구절절이 다 참말로 하나도 남길 수 없고 빠질 수 없는 법문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오직 오늘이 더 중요한 것은 소보살로 남느냐 대보살에 올라가서 성불하느냐. 대보살에 못 올라가면 성불 못합니다. 대보살에 올라가서 성불을 하느냐의 시점 기로에 서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십십법문이라고 한 것은 이 십해양이 열대목인데
수행을 하고 선행을 닦더라도 기초가 단단해야 되겠지요. 기본이 단단해야 돼요. 요즘 아침에도 뭐 뉴스 들어보니까 뭐 어디가 땅 파기를 했는데 뭐 집이 여러 채가 무너져버렸답니다. 그 왜 그러노? 옆집들이 기초가 시원찮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보살이 되고자 해도 마음은 있지만은 올라가질 못한 것은 기초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왜냐, 부처님 법문은 실컷 듣기는 들었는데 뭐 듣고 아는 것 가지고는 뭐 누가 뭐 성불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난 대보살도 못 되고 성불도 못 되는 이유는 기초가 안 갖춰져서 그래. 그 기초는 뭘로 가지고 다질까요? 콘크리트 가지고 다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육바라밀 있지요? 그것을 하엄경에서는 아까 십십법문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에서 네 가지를 더 붙여가 십바라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바라밀이 어디 뭐 열 가지만 있으랴마는 수천 가지 만 가지 바라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것을 뽑으니까 열 가지가 되더라 그 말이요. 자, 육바라밀 아시지요? 뭐 뭡니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근데 여기에서는 자비 희사를 붙였습니다. 왜? 네, 그럼 밑 다른 것도 다 말은 틀려도 뜻은 같기는 한데 굳이 자비 희사를 붙인 것은 이 뒤에 네 가지는 몽땅 오로지 다만 누구를 위한 마음이라요.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고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불자야 어떤 것이 중생을 구제하되 구호하되 중생상을 여여야 되는 것인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요. 첫 대목이. 그러니까 여기 중생이 제일 먼저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다른 바라밀보다도 무슨 바라밀이 더 좋을까요? 바로 자, 비, 희, 사가 제일이다 그 말이야. 부처님 하면은 대보살 하면은 자비 아닙니까? 그 자비는 자기를 완성시키고 난 뒤로는 몽탕 그 말이야. 몽탕 그것을 어디다 유통시켜요? 유통이라 하면 세상법인데 사회에다가 유통을 시킨다 그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누구에게 유통을 시켜요? 중생에게 유통을 시키면은 중생이 다 구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도 구호라 그 말이야. 야, 구호품 알지요? 그래, 그 글자 또 그대로입니다. 구호. 그럼 지금 구호품이 있나 이래 되거든. 그런데 이 구호는 그런 말도 다 포용이 됐지만은 어떤 것이 구호냐 하면은 구하고 호하고 틀립니다. 자, 여기에 각자 여러분들도 자기 입장에 받아들여 봐야 돼요. 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악도에 떨어진 자를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와 삼악도라 하지요. 그럼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떨어진 자를 말합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 아침을 먹고 나면 정신이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또 삼시 세끼가 다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서 건져 올려서 구제해 주는 것을 구자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불법을 제대로 몰라서 자업자득으로 업보를 받는 것은 왜냐? 소위 말해서 탐, 진, 치로 인해서 그렇게 받아집니다. 그래서 열의 10대 바람은 제일 먼저 처음이 뭡니까? 원하영리 사막도 하려거든 그 말이야. 사막도를 영원히 벗어나려고 하거든 제일 먼저 뭐부터서 끊어라. 원하 속단 탐진치라 그 말이야. 탐진치는 어리석음의 대명사입니다. 어리석으면은 온갖 짓 안 할 짓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탐진치를 잡아 돌리면은 깨달음의 지혜가 돼요.
그 깨달음의 지혜가 바로 뭐냐? 앞에 십주의 지혜와 십행의 대비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업은 어리석어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습관이 오래돼가지고요, 지가 어리석은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가 한 짓까지도 뭐라 합니까? 다 옳다 합니까? 서운하다 합니까? 오직 해왔으면은 시어머니 입장에 봐서는 며느리가 항상 시원찮아서 잔소리를 하니까 서운한 건 누가 서운합니까? 며느리가 장 서운하지요?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궁청거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지요? 그래, 부엌에 들어가서 며느리 말 들어보면은 구구절절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지요? 그러니까 누가 서운합니까? 시어머니가 서운하지. 그래서 큰 방에 가서 또 시어머니 말 들어보면 다 옳아. 우리 업이 다 그래요. 지를, 자기를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이냐? 불법을 들음으로 해서 비로소 옳고 그름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왜 오늘날 욕골 요모양밖에 못 됐는가는 어리석어서 지가 한 짓이 그것밖에 안 됐는데, 바라고 원하기는 뭐 경상도 말로 하늘 먹고 땅만큼 바라고 사니 뭐 그 목장 터지지 뭐. 그래서 이 중생을 구호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 험악한데 헤어날 수 없는 곳에 떨어진 자를 구제해 올리는 것이 구고, 호라고, 호자는 뭐냐? 가만 보아하니까 지금 가만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그 말이야. 어디 떨어질까 싶어서, 사막도에 떨어질까 싶어서 겁이 나, 걱정이 돼. 그래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보호한다고 해서 그런 호가 돼. 그 두 개 붙이면 뭡니까? 구호가 되지요. 그 구해 나면은 우리 같으면은 자랑 많이 할까 안 할까요? 자랑 많이 하고 기세 등등 하겠지요. 그래, 입만 벌리면 무슨 자랑이고, 지자랑이지. 그래서 이 옛날부터 지자랑쟁이 분수 아니님이 없다 그런 소리 있지요. 왜 그 소리가 붙었냐 하면은, 이 성인들이 볼 적에, 즉 부처님이 볼 적에는, 불보살이 볼 적에는 참 눈구만큼 선행해 놓고 그것을 하늘 땅만큼 풀어 먹으려고 하니 가짰나 안 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 대목에 와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공덕을 닦았다고 치더라도 불보살이 차원에서 보면은 진짜 참 눈꽃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정 자기가 그렇게 큰 선행을 지었더라면은 자기 신분이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뀔 것인데, 여러분들 선행공덕 지어놨고 뭐 신분이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안 바뀌지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과 참말이가.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넘어갈 적에 참 내가 왜 이렇게 박복하나 하는 소리는 어떻게 그리 잘 하는지 몰라. 그런데 왜 박복했노 물어보면 입이 어찌 되노? 딱 붙어버리지. 어찌 그리 입이 야물다가 그리 딱 붙어버려. 그 이 중생이라고 지잘난 것이 다 알고 보니까 전도 뭡니까? 몽상이야. 어디 하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났어. 그러니까 습관을 고칠 수 있나 없나? 못 고쳐.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제일 먼저 자기 업을 고칠라 하거든 이 대목에서는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을 버리라 한 대목에는 십바라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적합할까요? 여기는 보시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보시가 원팀의 주장이 돼요. 십바라밀의 주장이 됩니다.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홉 가지는 별 볼일 없나가 아니고 주장을 십바라밀 중에 주장을 보시바라밀이 앞장을 서면은 나머지 아홉 가지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즉 주연을 누가 하고? 보시가 하고 전부 다 조연이라요. 조연을 전부 다 아홉 가지 바라밀이 협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개를 모으면은 회장이 있지요? 그 회장이 몇십 년 혼자서 합니까? 돌아가서 합니까?
돌아가지요. 돌아가면 나머지 회원들은 뭐 합니까? 다 따라갑니까? 안 되지. 다 도와야지. 회장을 도와야지. 봐라. 따라가니까 되나? 그럼 따라가면 책임 없다고 하고 할 일 없다 소리 아이가? 왜 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힘이 크냐면은 글자가 30, 30 사람을 모은 것이 그 모아가지고 옆에 보니까 힘이 크니까 힘력자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아따 이건 진짜 크다 밑에 큰 대자를 갖다 붙이면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서른 사람이 모아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힘을 쓰고 하니까 큰 힘이 생기는 거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시바라밀로서 주체를 삼고 아홉 가지 바라밀은 보조 역할, 조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시를 여기서 먼저 주장을 맡기느냐 하면은 뭐니 뭐니 해서도 우리가 중생업을 벗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자, 업은 8만 가지 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중에서 무슨 업이 많아요? 그것도 모르니까 못 고치지. 병을 알면은 반드시 고치는 약도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병을 못 고치는 이유는 지 자신의 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안다고 해서 한다는 짓이 부처님한테 가서 자꾸 청구서만 내밀어요. 뭐도 해달라, 뭐도 해달라고. 그러면 성인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 신들이 언제 응해 주느냐가 하면은 지극정성에 응해 준다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지극정성에 응해 준다. 그 다음에 차선책은 뭐냐? 그 사람 하는 걸 봐가면서 응해 준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중에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에? 내가 보아하니까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으네. 지극정성도 좀 약하고 하는 짓도 먹고 약하고 그 말이야. 그래서 지극정성 쪽으로 들어가려면 참회가 앞서야 됩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반성을 해서 돌이켜보니까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 그 많은 것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숨겨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왜냐? 일반 사람들이 해야 받아줄 능력이 못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참여하는 이유가 부처님은 받아들이고도 남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세상에는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된 말로 지나내나. 같은데 뭐가 받아줄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부처님에게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야. 그 부처님 앞에 발로 참해 제업장이라 그려져 있습니다. 참회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발로라가는 발바닥을 말한 게 아니고 다 드러내라 그 말이야. 부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드러내. 그거 뭐 큰 소리를 할 거는 없고 부처님은 무언으로도 다 통하니까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참회하는 게 아니고 실천 먹고 수행하는 것을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천 수행. 자, 이게 또 가서 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발로 참회도 안 했고 뭐도 안 했어. 실천 수행도 안 했으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판 다를 게 없지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고서 발심을 하라는 겁니다. 발심을 하되 적은 발심하지 말고 크게 하라 그 말이야. 나도 장 바라고 원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내 능력껏 베풀어가면서 하자. 그 베푼 것을 가지고 지금 시주라 보시라 가거든요. 그 보시를 하게 되면은 무슨 덕이 생기느냐? 두 가지 덕이 생깁니다. 하나는 첫째, 나를 짓누리고
나를 꽉 막아놨던 제업장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나를 진으로 꽉 막아놨을 때는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괴롭지요? 그것을 다 풀어버리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즐거움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보시는 두 가지를, 백 가지, 천 가지 되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복을 가지고 오고요. 하나는 즐거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속담 아시지요? 전화. 아, 이거 다 알면서 안 했구나.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복자하고 화자가 글자가 번뜩 보면 똑같습니다. 돋보기 안 쓰면 잘 몰라요. 글자 생기기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눈이 없어가지고 복을 뭐로, 복을 화로 보고 화자를 뭐로 봐가지고 복으로 착각을 해가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괴롭고 낙이 없어. 그런데 비로소 법문을 듣고 눈을 뜨고 보니까 화자하고 복자는 전혀 달라.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돌려서? 화를 돌려서 복으로 만들자, 그 말이야. 아까 구구절절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 지혜의 안목으로 보면은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하늘 끝까지 가도 어느 것은 복될 것이고 어느 것은 복 안 될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어리석어서 눈이 삐가지고 화자를 복으로 봤으니까 일을 자꾸 저지르지요. 그리고 어느 것은 선행공덕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복이 있고 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어리석어서 판단을 못해가지고 잘못 저지른 수행을 했어요. 행은 하기는 했지. 그런데 잘못 행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고 뭐가 왔습니까? 화가 닥쳐요. 그 다음에 낙이 안 오고 뭐가 닥쳤습니까? 고가 닥쳤어. 그래서 기껏 찾는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이제 복도 없고 낙도 없으니까 어디 가야 되겠다 생각내겠지. 그럼 그걸 어디 쪽으로 돌렸노? 그것도 해양인가? 그것을 서방 먹고 극락세계로 돌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서쪽 서쪽 가면 어느 쪽에 도달할까요? 서쪽 서쪽으로 갔더니 지자리 돌아와. 이것은 세상은 둥글고 둥글다는 원리고 이치도 둥글고 둥글어서 원만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중생상을례이라고 하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볼 적에는 참말로 못쓸 사람들 한두 것도 많고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못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다 중요하냐, 앞에 서두에 나왔듯이 불자라 이 말이야. 불자. 이 불자이기 때문에 버릴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못 버린다는 말도 되지만 더 큰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대로 자기가 조금 선행공덕 피해나면 손톱만큼 해놓고 팔뚝만큼 자랑하지요. 그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 공을 자랑하지도 말고 요건 조금 작은 뜻이고 더 큰 뜻은 뭐냐, 다 불자이기 때문에 성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더 큰 얘기는 참 가슴이 서늘한 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본래부터 사바세계가 있었고 사바세계는 중생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중생이 있었더라면, 즉 사바세계도 있고 중생이 있었더라면 나는 이 사바세계에 오지를 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은 무엇을 하느냐, 필연적으로 생, 노, 병사를 거치지요. 즉 줄여서 말하면 생사 아닙니까? 생사가 본래부터 있었던들
있었더라면 나는 오지를 안 했다. 그러면 반대쪽에 무슨 말이냐? 생사가 없는데 중생들이 탐진치로 무지한 소치로 스스로가 자업먹고 자득으로 생사를 생사업을 지어가지고 생사고를 받고 있으니까 아까 말대로 대자 대비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둘 수 있을까 없을까요? 둘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십회양에서는 대자 대비를 넣은 겁니다. 참아 먹고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심정이 무슨 심정이냐? 부모의 자식 사랑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을 대자 대비라고 모나는 것은 누구만 사랑합니까? 자기 자식만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하지요? 어? 뭐 눈에 넣어도 어째고 샀대? 그 큰 자식이 눈에 들어가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데. 그래 유엔도 가사에도 있대. 어머님 뭐 사랑이라든가 뭐 어머니 마음이라든가 뭐 먹을 것 생기면은 누구들을 주고 아들 주고 입을 것 생기면은 먼저 제일 먼저 생각이 누구 주고 딸을 주고 그래 가슴에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 가죽밖에 없다가 돼. 그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부처님이 그와 같은 일체 중생을 그와 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대자 대비라 그 대자가 더 붙게 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우리가 볼 적에는 저는 죽일 놈 살릴 놈이지만은 부처님이 볼 적에는 다 먹고 자식이지만은 무슨 자식이고 부처 될 자식이니까 아무리 공을 패도 공자랑 할 것이 먹고 없어. 아 자기 자식 굳이 했는데 누가 뭐 그 저 먹고 자랑할 사람 있나? 그럼 자랑하면 무슨 사람이 되노? 옳지. 그 부처님도 그걸 아셨거든. 부처님이 중생 제도 해놨고 자랑해놨고 부처님도 그만 뭐 무슨 팔불출밖에 더 되겠나? 그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뭐냐? 중생을 굳이 하더라도 공을 내세우지 말고 참 내가 했다고 하면은 부처를 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시간이 반이 가버리니 큰일 났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거 오늘 10회양 요 한 대목만 오늘 오전 오후하라면 딱 맞겠는데. 그래서 이 10회양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제일 먼저 중생을 구호하기는 하되 중생을 구호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상산이 산이 높아 사상을 어디다 비유했냐면은 산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아까 오다가 보니까 하음 살림 법회라 그래놨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음을 우째 살림을 사는 거 이리 되는 기라.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와 물은 깊을 것 작을까요? 골짜기도 깊고 물도 깊습니다. 그 물은 뭐냐? 고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상이 높으면 고해가 깊어져요.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아상 인상이 높아지면 나중에 결과는 고해가 깊어지니까 그 산을 까내려야 되겠어? 놔둬야 되겠어? 높은 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을 까내려고 무엇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수풀을 가꿔야 되겠지요? 그래서 수풀을 가꾼다고 해서 부양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산하고 님자 붙었지요? 그게 살림이라 그 말이야. 무슨 살림인 그런 살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못 배우는 이유가 깨달지 못하는 이유가 또한 공덕을 펴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높아서 사상산이 높고 뭐가 적어서 공덕의 수풀이 먹고 제가서 될 것도 안 돼. 바라고 원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누가 일하고 땀 흘리려면 세상천이 어디노?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덕의 수풀을 펴려고, 이렇게 길르려고 하니까
우리가 공덕을 닦아야 되겠죠? 그걸 갖다 선행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 간 뒤에가 여기 나오는데,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지어주고, 이것도 이제 저 법화경의 궁자 비우품에 나오는 말인데, 이 세상 사람들 제일 서러움이 제일 먼저 뭐일까? 요즘 좀 그런 건 드물겠지만은, 제일 서러움이 뭐가 제일 서럽습니까? 집 없는 서러움, 배고픈 서림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춥고 배고프냐면은, 집도 절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어서, 천애에, 하늘 끝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가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걸 천애, 뭐라 합니까? 고아라고 그러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체절명에 제일 원하고 바란 것이, 내가 의지할 집 있고, 먹을 것만 있으면 나는 더 부러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중생의 입장이 그러한 심정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집을 지어준다 하는 것은 집이 되어주라 그 소리입니다. 집을 짓는다 뜻보다도. 그 다음에 나아갈 곳을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가 되어줘야 돼. 와, 삼기입을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도 돌아갈 곳은 결국은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돌아가야 되겠어요? 삼보에 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귀처가 되어준다. 뭐 이런 뜻이 열 가지가 다 있어요. 요거는 다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이 엄청난 공덕을 지었으면은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더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유지만 하면 되나? 더 발전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불계해양입니다. 앞에서 지어난 중생을 구호해서 다 행복하게 만들어진 그 공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제목이 두 번째가 불계해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공덕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가 공을 더 닦아 나갈 수 있다면 더 한 가지 첨부를 해야 돼요. 앞에는 보시가 주연이 됐고 선봉장이 됐는데 여기는 보시는 조연으로 돌리고 누가 주연을 나서야 하느냐 하면은 육바라밀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지게지요? 왜 보시보다 지게가 요때는 나아요. 알겠습니까? 육바라밀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어느 것이 선봉이고 뒤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서로의 연계관계가 있습니다. 보시를 하려고 하거든 법칙을 지키고 법칙을 준수하면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보시의 공덕이 더 커집니다. 아까 말대로 괜히 공치사 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래서 법칙은 뭐냐? 계율입니다. 여러분들 3월 초다세부터 보살계 해마다 하시지요? 그때는 천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와서 듣고 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계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걔는 중생에게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과 같고 철갑과 같은 것이고 나를 지켜주는 창과 방패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개자의 글자를 써보면은 울타리를 딱 맞고 창과 방패를 들고 딱 있다고 하는 게 개자거든요. 오늘 모르거든 그 개자를 한번 가서 찾아보라고요. 그 창과 방패와 갑옷은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그 창과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갑니까? 적군에 들어갔을 적에 가져왔나요? 그러면 죽지요. 적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게 나를 보호하는 것은 뭐와 싸우기냐면 탐진 치 모든 번뇌의 적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번뇌의 적은 무엇이 막아주느냐? 계율이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생사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지요. 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뛰려고 하면은 뭐가 배가 돼야 되겠습니까? 계율이 배가 돼주고 전쟁에 나가 앞에서는 갑옷과 방패와 창칼이 되어주는 것이 계율의 뜻입니다.
계율이라 하면은 골치 아픈 걸로 생각하지요. 귀찮은 걸로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계율의 뜻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악을 그치는 게 먼저 순수고, 근데 계율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악을 그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목적은 악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되노? 옳지? 저쪽에 잘 나왔네요. 선업을 닦는 쪽으로 돌리라 이 말이요. 돌리니까 이게 해양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승불교에서는요, 닦는다, 비운다, 없앤다, 소멸시킨다 이런 소리가, 그거는 밑에 불교에서 하는 소리고요. 대승불교에서는 닦는다, 비운다, 없앤다 이런 말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잡아 돌리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말은 해양만 하면 돼요. 그렇게 시잘데없는 닦는다고 고생할 것도 없고 비운다고 고생할 것도 없어요. 가던 길이 잘못되면 뭐 자꾸 가는 게 좋습니까 어쩝니까? 서는 것이 일단이지요. 그것이 개의 제1차라 그 말이에요. 그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돌아서 갈 길을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회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회전해서 갈 길로 가. 그걸 행이라 그 말이에요. 해향. 그 해양의 뜻이 여러 가지인데 작은 쪽에 있다가 공덕을 피해가지고 큰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소성에 있다가 대성으로 올라가고, 소보살에 있다가 어디로? 대보살에 가고. 그 할 수 있는 미천 자본은 어디에서 찾아오노? 에이, 장사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있어야 장사가 될 것 아니요. 기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게 사회가 기업의 자본이 되고, 장사의 자본은 사람이 장사의 자본이 되는 게 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시연차는 생각을 하면 돈이 자본으로 생각하지만은 돈이 지발로 기어옵니까? 사람이 와가 돈을 내놨습니까? 그 장사는 뭘 많이 벌어야 장사 잘 될까요? 그 소리를 해도 따라다니. 장사를 하려면 사람을 많이 벌어야 돼요. 이 내 말이 아니고, 장사하는 도리를, 원리를 책이 있는데 그걸 상도라 그래요. 상도에. 내가 또 그 상도에서 배웠지만은 나는 50년 전에 이 경보다가 유통법을 배워가 알아요. 그렇게 상도, 그거는 우리보다 한참 늦지. 얼마나 늦노? 2500년이나 늦지. 그래서 불법이 최고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법문 들으러 왔고, 여기서 오늘 해양을 하니까 오늘 땡 잡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선업을 닦은 이것을 절대로 무너뜨리면은 자기만 손해라.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큰 노력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은 향이 되겠느냐 하면은, 무슨 생각부터 가져야 되냐 하면은 큰 보살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이냐? 흔히들 어떻게 고생을 좀 하다 보면 아이고 나는 못 하겠다, 나는 감당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 생각을 내면은 잘 나가다가만 오그라들어 버려요. 그걸 하지 말고 여기서 보살 정신을 배우라 그 말이야. 하늘에 태양이 한 개가 뜹니까 여러 개가 뜹니까? 왜 그래요? 그럼 세상은 넓은데 한 개 뜨가 되겠나? 세상 많은 걸 따지면은 해도 여러 개가 떠야 되겠지만은, 보살의 마음도 막 그와 같아. 세상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태양이 한 개가 떴지 여러 개 떠지를 않았어. 그러니 세상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혼자 다 뭐 하겠다, 다 구제하겠다 그 말이야. 그런 생각으로 하라 그 말이야. 그리고 저 중생들이 다 고해의 바다에서 헤매는데
누가 건지 안 주면, 내가 건지 안 주면 저 중생은 살아나올 길이 없어. 그러니 내가 아니면 구제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불법의 이치를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불법의 이치가 무슨 배가 되나 뭐가 되나. 여러분들 49제지는 반야용선 샀지요? 그 반야용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반야라면 지혜 아니에요. 깨달음이거든. 깨달음이 배가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즉 불법이 배가 되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불법의 힘이 아니면 생사의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다 이거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지요. 종교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뭐라고? 종교는 선택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종교는 먹고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라 그 말 자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고 보면은 안 믿어도 그 벌 안 받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떼덕 볼 것도 아니라 어쨌든 종교를 믿더라도 착한 마음으로 선행을 닦아가면서 믿어야 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선택이고 뭐이고 그거 아니라 불교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에 들어가지 않고 종교를 다 끌어안고 갑니다. 이 세상 종교 많지요. 그 종교를 전부 다 끌어안고 다 가요. 그러니까 불교가 대단하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은 바다와 같이 대단하다 그 말이야. 바다는 세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땅에서 있는 물 다 어디로 다 포용을 합니까? 바다가 다 포용하지요? 그런데 바다에 들어갈 때 좋은 물만 들어갑니까? 어쩝니까? 오만 시궁창 물 폐수 다 들어가지요? 우리 같으면 그 폐수 받아들일까 안 들일까? 안 들이는데 부처님의 대자 대비의 바다는 다 받아들여.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우짤려고 저러노 할 것 같지요? 바다의 능력이라 자정 능력이라 합니다. 바다의 자정 능력이나 부처님이 악을 다 해소시키는 그 엄청난 힘하고 똑같다고 비유를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5만 폐수가 다 들어가도 결국은 다 뭐만 남습니까? 찌꺼기는 다 바깥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깨끗한 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물 저물 소리는 없어지고 무슨 물만 남았노? 깨끗한 물만 남았고 이름 그 다음 무슨 맛만 남았노? 옳지. 짠맛 남았지. 그래서 바다의 표상은 뭐냐? 깨끗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짠맛 한맛으로 통일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청정하다 짠맛 한맛이다 라고 한 것이 바다의 표현입니다. 그와 같듯이 우리 중생은 천차 먹고 만별만 되나? 억만별도 더 되지. 이것이 마치 세상에 있는 오만물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 오만물이 물과 같은 우리 중생이 어디의 바다에 들어가면 불법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너와 내가 똑같이 한맛으로 변한다. 그걸 등동일미라 그래요. 한맛으로 변하니까 부처님이나 내가 같나 다르나? 같아지지. 그때는 뭐가 되느냐? 이 하음경도요. 부처님이 주연으로서 법문을 하셔야 되는데 하신 대목이 있고 안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누가 하느냐? 대보살을 시켜서 법문을 시킵니다. 그래 이 10회향 대목에서는 누가 주연이 되어주냐면은 부처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합니다. 그러면 금강당 보살이 법문한 것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익혀가지고 와서 하느냐면은 네, 나 우리 부처님한테 옛날 옛적에 배워가지고 그것을 닦아서 소보살에서 어디 올라가가지고 대보살이 올라와가지고 오늘 부처님 측근이 돼가지고 부처님이 하시려고 하다가 네가 해봐라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같으면 간이 오그라들까 안 될까요? 안 오그라들지. 옛날에는 오그라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앞에서 궁자 비우품에는 부처님 집에 아들인데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40년 후에는 옆에 비서가 돼가지고 그 장자의 모든 재산과 먹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것이 장자라 이 말이에요. 장자. 그럼 우리는 무슨 격이 됩니까? 서자가 되지요. 서자가 장자가 되는 날이 오늘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오늘 10회양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의 바다를 왜 자꾸 불법을 바다에다 비유하냐면은, 바다는 바다의 성격은 다 받아들여도 찌꺼기 못할 거는 다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 들어오면은 무엇을 밀어내버릴까요? 야,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평생 다생급으로 지은 업을 다 먹고 악업을 다 밀어내버려. 무슨 힘으로? 불법의 힘으로 다 밀어내버려. 그전에는 가짜 불자였는데 악업이 다 밀리 나갔나니까 무슨 불자만 남노? 이제 진 불자가 남다 이거 말이야. 그래서 이 불교는요, 못 살 것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뒤로 밀려나는 것도 없어. 하기만 한다면은 지 한 것만큼은 먹고 발전이 있어. 이런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노? 어디 있어? 통도사에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경중에 팔만대장경 해인사 있지만은요, 경중의 경중 제일 큰 경을 하엄경을 대경이라 아까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법회는 무슨 법회가 제일 크노? 옳지. 그 척척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엄법회 한다 하거든 그 말이야. 만사를 제끼 놓고 참석하면 몽탕 덕이가 아닌가? 몽탕 덕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365일 중에 하엄법회 하는 날이 있거든 만사를 제끼 놓고 어디 가야 되겠노? 옳지. 그럼 그 이제 그 뒤에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면 지 바보지 뭐. 그래서 불법의 바다에는 중생을 머물러 두지를 않는다는 게, 세상 바다에는 썩은 송장을 머물러 두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좀 심한 말이지만은, 불법을 모르면 산 먹고, 뒷말 알아봐야 돼. 살아도 산 것이 못 되는 산 송장이다가 중생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제목도 중생을 그 말이에요. 제도하면은 산, 중생이 날아가 보니까 지금 불자가 되지요. 그래서 불자야 하고 그 공덕을 무너뜨리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 두체 불계해양은 철저히 계율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계율은 딱딱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보호해주는, 뭐와 보호를 해주느냐, 번뇌의 적에서 생사의 적에서 나를 보호해서 그 말이야 해탈을 시켜주는 법칙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앞에는 보시가 선봉장 주연이 됐고, 여기에서는 보시는 조연으로 돌아가가지고 무엇을 도와? 지게 계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이 십바라밀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불교는요,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은 중하고 어느 것은 중하지 않은 법이 없어요. 참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고 들어가 보면은요, 지절로 무릎이 처지고 가슴이 어쩔까요? 시원해지지. 와, 시원해집니까? 꽉 막혔던 것이 날아가지요. 그럼 여러분 가슴 뭐가 막았습니까? 여러분들 악업이 가슴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와 제기를 하면 그 악업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차 불계해양의 계율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악을 거치는 계율이고, 그걸 이제 자리라 그래요.
이타는 악만 거치고 있으면은 죄는 받지는 않아도 무엇은 안 됩니까? 복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그렇지.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왜 저렇게 먹고 고생하고 사는가? 그런 말 들어 하대, 어른들은. 또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하는데 현실을 보면은 딱한 면이 많아. 왜 그럴까? 그 사람은 한 가지는 했는데 다음 것을 안 했어. 뭘 안 했어? 복을 안 지었더라 말이야. 선업을 안 닦았어. 예, 불교는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녀들 반대로 하늘도 무심치 저놈 저것도 그냥 놔두나. 천벌을 받을 놈이니 어쩌냐, 악담 많이 하지요. 그런데 천벌도 안 받고 왜 살아가노? 그럼 왜 그러노? 그럼 하늘이 뭐 낮잠 자나?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금생은 나쁜 짓을 하고도 복을 받는 것은, 나쁜 짓은 다음에 받을 몫이고 복을 받는 것은 뭐고? 전생에 지은 몫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벅 만들지 말고 분명히 알아서 처리하라 그 말이야. 하루라도 여러분들 항상 부처님 법을 항상 생각하고 하다가도 아 요거는 복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면 어찌 되겠노? 복될 것 같으면 자꾸 해나 그만하나? 해야 되는데 하나 안하나? 안하지. 그렇게 복 못 받고 이 나쁜 짓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데 하나 안하나? 안하는 게 아니고 먹고 하지. 그런 게 청개구리 같이 말이야. 자꾸 거꾸로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복이 안 되고 복이 화가 되고요, 낙이 안 되고 죄가 된다 이거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어리석어서 자업 먹고 자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휙딱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법문 이렇게 마치고요, 오후에 바쁜 분들은 가시고 안 바쁘거든 참석하세요. 예, 마치. 나무 영상.